아, 3일 운동이 이제 그 100주년을 이제 그 맞고 있습니다. 이 바로 3일 민족 독립 운동은 바로 종교계 연합 운동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족 대표 33인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 보아도 또 그다음에 이 운동의 전개를 처음부터 볼 때도 우리가 천도교인 어, 15분, 기독교인 15분이 처음에 시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게 기독교에서 한 분이 추가됐고, 또그 다음에 불교에서 이제 그한두 분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33분이 이제 결국은 이 민족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죠. 자, 이건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종교계 연합운동입니다. 왜 이제 이그이일제강점에이 종교계에서 이러한 그 민족 운동을 일으켰는가 하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민족 종교라는 것은 19세기 중반에서부터 우리가 출연한즉 우리가 보통 자생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필두가 뭐냐면은 동학입니다. 그다 아시다시피 1860년에 수은 최재우가 창교한 동학. 또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 동학에서 1905년에 이제 그 천도교 이암 선병에 의해서 또그 다음에 1909년에 이제 그 나철 홍암 나철에 의해서 우리가 중광이 됐다고 하죠. 이 대종교는 중광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결국은 1910년 8월 말부터이기 때문에 1911년 한그 이듬해쯤부터 이제 보청교가 이제 태동을 합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뭐냐면은 종교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명칭을 먼저 내걸고 활동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뒤에 이제 명칭은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러한 민족 종교들의 공통점이 사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은 그중에서도 당신은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도 갖고 있지만 이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만, 마음만큼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보국 안면을 이제 주창을 하게 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족 종교들이 이 항일 운동의 정신적인 주체로 우뚝 서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종교들을 말해서 우리가 민족 종교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이제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제 시대에 일제가 강점 강점기에 이 민족 종교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었는가를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1910년 이제 8월 말에 에, 강점을 당하고 이제 한국이라는 이 대한이라는 하나의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다잘 알다시피 어, 일본 제국주의에서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그 바뀌죠. 즉, 어떻게 본다면은 그 명칭에 들어있는 의미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뜻도 갖고 있겠지만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일본의 하나의 그 지방 지방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그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은 뻔하게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총독부를 이제 설치하고 그 총독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던,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정치사회단체를 해산을 하고 결사 집회를 전부 다 금지시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뭔가 이제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 독립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교 이 집회라든가 이 결사는 이게 함부로 이제 그 내리 누르지를 못해요. 탄압을 못합니다. 왜? 당연히 이게. 일본이 근대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단체, 사회 단체는 이제 억누르기 시작하고 전부 다 해산시킵니다. 몇 사람은 모여도 탄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이 어, 종교적인 집회라든가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새로운 조치가 이사람들은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이제 종교 단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사찰령도 만들어내고 경학원 규칙,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사찰령이라는 것은 뭐 이제 다 알다시피 어, 불교를 이제 그 통제하기 위했던 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경학원 규정은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를 통제하려 합니다. 사립학교 규칙은 아무래도 이제 당시 기독교들이 기독교가 이제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학교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이제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밑에 보면 포교 규칙을 1915년에 이제 만들어냅니다. 저이 포교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종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이제 그 구상을 합니다. 자, 그 전에 당시의 종교 지형, 우리가 보통 종교 지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시의 종교 지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1911년, 바로 그 강점한 이듬해입니다. 1911년에 조선 총독부의 시정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조선인의 종교에 대해 가지고 뭐 천도교, 시청교, 대종교, 대종뭐 주많은 이제 그 종교들이 있다. 그 움직임, 그 민족 종교들의 활동은 종교를 혼동한다. 정치와 종교를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를 혼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연한 종교, 진짜 순수한 종교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적이 취체를 가야 돼. 취체라는 말은 이게 그 우리가 요즘 말로는 단속입니다. 예, 단속을 예, 적절하게 단속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청독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게 보이고, 1915년이 되면서 종교와 유사 종교를 이제 분리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에서는 상당히 그 아주 불편한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어, 종교와 유사 종교를 분리시킨다. 그럼 뭐 뭐가 종교고 뭐가 유사 종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죠. 종교는 신불기만 종교로 한다. 신도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한다. 하겠다는 거예요. 신도, 불교, 기독교. 신도라는 것은 일본의 고유한 종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종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럼 일본의 신도가 합리적입니까? 사실은 그거는 우리 어떤 고유의 민속신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도,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 위에는 뭐냐? 그 위에는 전부 다 유사 종교 단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왜 분리했냐는 겁니다. 왜 분리냐? 이 분리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아 이게 종교라고 하면은 이게 서구에서도 자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누르다가는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제를 합니다. 뭐냐면 종교 분리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단체는 절대로 정치에 가해 개입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민족이니 독립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누르고요. 그다음에 종교 비슷한 단체, 유사 종교 단체 여기는 종교가 아니다 보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경찰력을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경, 경찰력을 개입해 가지고 이건 탄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그거는 종교일 때 자유를 주게 있는 것이고 유사 종교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이 탄압을 해서 저기에 전부 다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포교 규칙입니다. 물론 포교 규칙은 민족 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했지만 그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럼